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는 달서구 성당동이고요. 이쪽 성당동은 주변에 일단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아요. 월세도 잘 나오고 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가지고 가면서 교육하기에도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 건물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전부 다 상가주택, 뭐 2층, 뭐 3층 주택들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상가주택들 뿐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4층 다가구 건물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동네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메리트 있는 건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 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편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실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제격인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1층 상가. 상가는 제가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장사가 어찌나 잘 되는지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온다고 하네요. 여기 무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이고요. 요거는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대놓고 차 타고 와서 몇만원치 그렇게 사간다고 하시네요. 아유, 앞에 도사님 담배 피우고 계시네. 자, 주차장은요, 양방향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양방향 주차 대수가 6대 있고 경차 자리로 1대, 이렇게 총 7대 주차 라인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도 커팅을 해놔서 크랙들이 번지지 않게 아주 건물 지을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보면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모 반듯한 게 참 예쁜 건축물이긴 합니다. 자, 건물 외벽은 뒷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 쪽에도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측면 쪽에는 또 도로가 접하고 있어요. 4m 도로 접하고 있는데 바로 이 뒤쪽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인데 건물 지을 당시에 뒤쪽은 B동, 앞쪽은 A동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B동 들어가는 진입로,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 건물은 앞에 10m와 이 4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주차 라인이 4대가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 라인은 3대 그어져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건 한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건물 외관은 둘러봤고요. 내부 들어가서 원룸이 하나 비어져 있어요. 그 원룸도 하나 같이 보여봐 드릴게요. 올라갔다 내려올까? 같이 올라가실까요? 이거는 한 5년 전에요? 바로 뭐 싱가포르나 일부러 안 시켜. 뭐 공사할 것도 없고 선이 빠져가지고. 에어컨 물배관이 빠졌구나. 건물도 그러면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가 봐요. 지금은 이거 뭐 집인데 올라가 보면 알지만 깨끗해나 하긴 해. 네. 처음부터 할 것도 없어. 한 달에 한 문씩 뭐 활동 받고. 왠지 처음부터 시키면 한 달에 6만 돌라 가대. 예. 투룸. 투룸. 쓰리룸. 쓰리룸. 원룸. 원룸. 쓰리룸. 쓰리룸. 원룸. 원룸. 이 땅이 크니까 쓰리룸이 두 개 들어간다. 똑같아. 맞습니다. 2층, 3층 똑같이 돼 있고. 보통 여기는 어떤 분이 사셨어요? 여기 학교 선생들. 예? 아, 선생들. 아. 주방이 딱 이렇게 주방 분리가 돼 있고. 냉장고 이렇게 돼 있고. 아, 방도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여기 아래 오빠의 장롱도 있고. 네네. 우리 집에 원룸 치고는 이게 최고라. 45만 원씩 받았던 500에. 아파트 많아가지고 학원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 많겠다. 그리고 4층에도 3룸. 3룸. 주인세대. 주인세대. 원룸. 원룸. 들어가요. 아, 예, 예, 예. 원래 살림 짓고 일하는 사람은 예. 평정 집 몸 팔고 사진 안 찍고도 벌써 전화상으로 거기 가고. 예. 그럼 처음으로 사진 찍고 집 파는 사람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켜줄까? 그럼 여기 계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창에 베란다까지 있는 구조고, 현재는 살림을 살고 계셔서 짐이 조금 많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만 먼저 보시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그리고 뒤쪽에 안방이고 이렇게 안방에는 내욕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쪽에는 이렇게 근데 짐은 작은 방에는 약간 창고식으로만 두시고 크게 뭐 큰 짐들은 없기 때문에 작은 방은 거의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 장이 있어요. 방 큰 게인데 빨리 장을 크기만 예, 장이 한쪽 벽에 다 채워져 있네요. 이게 중공용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서 건물 주변하고 보여봐 드릴게요. 지지분이 아주 살림살이가 많다. 예, 안 그래도 집이 세 개 있는 거 하나로 못 갖고 있는 거. 아, 그러셨구나. 아, 창고도 이렇게 돼 있구나. 크다. 오. 이 또 이렇게 공간을 차공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쓰임새도 좋네. 그렇지. 누구나. 어. 안녕. 이 손에 들고 가려고 차가 한. 강아지 이름 뭐예요? 요거는 진돌이. 진돌이. 저거는 복실이. 복실이. 풍산. 예. 한 마리 30만원씩 줬어. 아. 이 태양광 이거는 이 별도로 다셨다 했죠? 이건 내가 별도로. 이거는 몇 년도에 다셨습니까? 집 사고 바로 달아서. 아, 사고 바로. 2017년 말경 달았어. 아, 말경. 얘는 주인세대 연결되어 있는 태양광이고. 주인세대. 얘는 엘리베이터 연결되어 있는 태양광. 엘리베이터 그럼 공용 전기세가 한 7,000원 나온다 했습니까? 7,000원 안 나와. 4,000원, 5,000원. 아, 엘리베이터 쓰고도? 그래. 아. 이거 달기 전에는 15만 예. 원씩 나왔어. 주인 세대야 뭐 말할 거 없고 전기료는. 걔가 저 에코온 저거 저 선 껍데기를 거지 아래 다 빗기 쓰거든요. 아, 이거를. 이것도 내 이야기하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걔가 뜯어먹어가 내가 감았지만. 아, 이것도 뜯어먹었었구나. 예. 비가 계속 오있긴 해. 예. 그 선 타고 물이 내려오니까. 아, 맞아요. 내려가요. 잠깐 가보면. 그래가 지금 기술자한테 새로 한 풀로다가 새로 감아보면 물 안 쉐. 근데 이 바닥 지금 뭐 8년째 들어서니 바닥이 시큼했는데. 예. 뭐 개가 돌아다니고 하긴 해, 지금. 아, 애들아. 그래요? 아. 깨끗하지 않아. 이 방수가 밑으로 되어 있거든. 예. 안으로. 방수 실이 놓고 위에 또 공구리 쳤거든. 예. 아, 이게 강아지가 또 돌아댕기니까 옥상이 또 엄청 시커먼 게 그러니까 여 위에는 안 돌아댕기니까 좀 시커멓고 밑에는 깨끗하네. 요래 돼 있었는 게 요래 이만치 있거든. 아, 이야. 사람 발자국이 가시면 아예 안 댕기는 게 시커멓잖아. 너가 열심히 열일했네. 그래도 재질을 해서 왔어. 예. 그러신 이거 만약에 손님 오면은 뭐 가격은 조금 깎아줍니까? 1원도 못 깎지. 1원도 못 깎아요? 팔지. 나는 한 달에 700만원 하면 내 여행 댕기고. 맞습니다. 그건 틀린 말씀. 1년간 쓰니까 안 팔아도 돼.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로 내도 14억인데 그리 18억이면 그저 반돈 주고 좋은 택이라 지금. 아, 옥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야, 어르신께서 대구 이 부동산 이 개발 보상 관련해서 엄청 잘 아시네요. 항상 1등으로 파셔가지고 집값으로 재미를 못 보셨답니다. 자, 이 건물도 이쪽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행사에서 30억 준다 했는 거 50억 달라고 해서 안 파시고 지금 사업이 거의 뭐 무산됐죠. 아마 여기도 그런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시면 충분히 그 이 가치는 인정받을 곳이라고 보여지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역은 마지막에 남겨놓을게요. 내역 보시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